27년간 동물들의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 결코 돈이나 명예만을 쫓지 않았고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묵묵히 걸어온 길. 희생을 업으로 삼은 만큼 나누는 삶도 당연했다. 모교에 기부한 1억 원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닌 그것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한 장인의 인생 자체다. 인천 남구에 위치한 동물병원. 오랜 역사가 있는 이곳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김형년 수의사의 일터다. 아픈 동물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 김형년 수의사다. 아, 60년대 초반 그때 그 축산 정책과 그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앞으로 수의과에 가면은 농민들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수의과를 지망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난히 영특한 머리로 영재 소리를 듣고 자란 김형년 수의사. 하지만 진로를 선택할 때 꿈보다는 전망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됐다. 공부를 하면서 힘든 건 없었습니다. 다만 뭐냐면 제가 이제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힘들었던 건 없었는데 대동물을 취급하다 보면 이제 그 소 진료를 할 때 그 소한테서 그 좀 뒷발에 잘못하면 체인되든지 그 이러한 그런 거 이제 처음에 초기 때는 이제 그 동물하고 접한 기회가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힘들었다고 좀 기억이 납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한 동물병원. 오늘도 급한 손님이 찾아왔다. 토요일에 집에 오려고 나보다 산에서 일하러 오니까 안 나가 개가 비집이라 그러길래 개장을 보니까 도바이들 다 해놨더라고. 그리고 지금 봐보라. 파부장님 아닙니까? 글쎄 한번 봐 진찰해보고. 지금 개 왔죠? 싫고 왔죠. 그럼 같이 가고 싶어. 아픈 애완견을 데려온 고객은 혹시나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김형년 수의사 역시 걱정되는데. 앞다리를 좀 이렇게 들어. 애완견은 주인에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김형년 수의사는 마치 사람을 돌보듯 정성을 다해 아픈 개를 살핀다. 뭐 아무거나 막 줬죠? 뭐 먹었어요? 뭐 사랑하신데. 동태대가리 같은 거, 뭐 노루고기 이제 빼볼란 거고, 아니 계속 이제 살이 마르니까 살이 되면서 밥 먹 섞어서 계속 줘. 다 올라가. 그러면 주사 맞아야지 뭐. 주사 맞고. 이렇게. 소화기 계통의 장애를 진단하고 주사 처방을 놓는 김형년 수의사. 이렇게 고객들은 김형년 수의사를 믿고 이곳을 찾는다. 개가 아픈 거는 별로 모르겠는데 밥을 잘 먹다가 그냥. 어제 토요일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밥을 안 먹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좋은 걸 미기도 안 먹고 이래서 지금 이제 원장님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자고간 뭐 어떤 거든 개가 이상 있을 때는 원장님을 찾아 손대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요. 잘 봐주시고 이러니까 그런지 딴 데는 갈 생각이 전혀 없죠. 항상 나는 20년 이상 이 원장님을 상대로 개를 보여주고 또 돌봐주시고 또 그저 또 이까지 안 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문의해도 항상 또 이게 바로 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대로 하면은 모든 게 또 다 해결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치료를 마친 애완견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다. 어이 착하지. 개가 지금 사냥개예요. 지금 저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아마 그 산에서 여러 가지 뭐. 저